경남도가 중소기업의 기계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합니다. 김두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 대표단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, 태국을 방문해 경남도의 기계류에 대한 수출 상담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. 또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홍보를 비롯해 문화와 관광 분야 교류와 해외 한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.